봅시다. 자, 오늘부터는 이 단원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물질의 변화와 화학과. 그치. 물질의 변화와. 물질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화학 반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 한다? 변화하는데 물질이 변해.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요 공간에 펼쳐진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나연이가 쪽쪽 먹고 있는 저 아이스크림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배웠던 소화 현상에 의해서 또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숨 쉬고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기의 조성이 또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게 뭐다? 화학 반응이라는 걸로 이야기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이 파트는 어떤 거냐면 화학 반응에서 어떠한 규칙성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뭘 배웠어요?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원소, 원자, 이온 그게 틀이 뭉쳐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배웠고요. 그리고 물질의 분류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와 화합물로 구성이 되고 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용의도 차라던가 밀도 차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거? 아, 크로마톤 커피? 그것도 이제 일종의 뭐예요? 용의도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이러한 끓는 점, 녹는 점 이러한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물질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라는 게 이번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가 보고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물질들의 반응을 표현해보는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보는 게 이 단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생성을 했다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써야지. 이 H2 플러스 O2 살펴서 이 H2 이렇게 적어주고 상태까지 쓸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예? 뭐요? 원소기. 네, 다 알아야죠.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이미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볼 거예요. 딱 깔끔하게 50개 넘으면 몰라요. 얼마 안 돼. 금방 압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수요일에 공탄기사 그때 왔는데. 나중에 합시다. 오늘은 안 나오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우리는 이 물질의 변화 단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줘요. 뭐와 뭐가 있느냐. 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는 헐 헐요 아까웠네 쓸 때까지 써야지 쓸 때까지 써야지 약간 당혹스럽구만 짧아가지고 아껴 쓰느라 자,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그러면 먼저 물리 변화라는 게 뭐냐?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물리 변화는 말 그대로 뭐가 바뀌는 거냐면 겉모습.
겉모습이 변화를 하게 돼. 일단 딱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변하는 거. 이걸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가 지금 저거 머리. 주주알. 네, 주주알 먹고 있으니까 저희 크기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물리 변화겠지. 혹은 우리가 얼음을 따뜻하게 줬더니 어떻게 됐어? 물이 된다는 거. 끓였더니 뭐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다. 이렇게 물질의 모양 그리고 상태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변하거나 혹은 상태가 변하거나. 알겠죠? 이걸 물리 변화라고 하는데 물리 변화의 특징. 근데 이렇게 바뀌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는 바뀌지 않느냐? 뭐는 바뀌지 않느냐? 물질 고유의 성질. 물질 고유의 성질은 유지가 된다. 물질 고유의 성질은 유지가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었어요. 이걸 다시 식히면 다시 뭐가 되죠? 물이 되죠. 도자기를 내가 깨뜨렸어. 이 도자기를 다 갖다 붙이면 다시 어떻게 돼? 원래의 도자기가 되죠. 잘 붙이기만 한다면. 그럼 되겠죠. 그렇듯이 물질의 겉모습은 바뀔지언정 뭐 물질의 특성이 바뀌었나요? 물은 그대로 물일 뿐이죠. 그치? 설탕을 물에 녹였어요. 그러면 설탕이 사라져버리잖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설탕의 단맛이 물에 타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단맛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소금을 찍어 먹으면 짠맛이 나요. 이 소금을 어떻게 해서 또 물에 녹였어. 그럼 또 어떻게 돼? 여전히 짠맛이 나죠. 그러니까 고유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물리 변화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리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물리 변화에 몇몇 특징,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 모양 변화가 있어요.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거울이 뭐했다? 깨지거나 혹은 캔이 찌그러지거나 이런 게 있겠죠. 모양이 바뀌는 것들. 또 이렇게 커다란 솜사탕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쪽쪽쪽 이제 찢어서 먹었어. 그러면 솜사탕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지만 모양만 바뀌는 거잖아요. 솜사탕의 단맛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있다? 모양 변화, 물리 변화의 한 종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인데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어떻게 돼요? 고체. 그치, 고체. 액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고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을 어떤 상태에서 얼음 얼음에 녹이는 걸 우린 뭐라 그래? 액화물. 융해라고 하죠. 융해. 아. 녹인 걸 융해라고 해요. 그럼 뭐가 돼? 액체 상태의 물이 되죠. 물을 다시 얼리면 이걸 뭐라 그래? 응고라고 하죠. 응고. 어? 응고. 그 다음 물을 끓였어. 뭐예요? 수증기? 그래, 수증기가 되는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기화. 기화.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건? 변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기화였으면 액화겠지. 그 다음에 얼음이 수증기 되거나 수증기가 얼음 되는 거. 승화라고 하죠. 승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용해가 있죠, 용해. 용해라고 하는 건 뭐야? 용해는 뭐예요? 뭘 우리는 용해라고 부릅니까? 섞는 거 어떻게 섞어요? 나뭘 섞어? 소금이나 설탕이나 그런 거를. 섞어요. 어떻게 섞어? 소금이랑 설탕을 섞으면 용해입니까, 그게? 그치. 어게 녹인다. 용매. 액체에다가, 액체 용매에다가 섞어주는 걸 뭐라 그래? 용질을 섞어주는 걸 용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런 거지. 소금을 어디에? 물에 넣어가지고 뭘 만든다? 소금물을 만든다.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 용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다? 이러한 것들이 뭐다? 물리 변화의 한 종류이다. 그다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확산 이런 것도 있어요. 확산. 확산은 뭐야? 퍼져 나가는 거. 퍼져 나가는 거. 뭐 이렇게 뭐 물에다 뭘 섞어주는 거? 잉크를 섞어준다던가. 잉크를 섞어준다. 아니면 내가 속에 얹어가지고 물을 뿜 꼈어. 그럼 어떻게 돼? 기체가 확산이 되면서 여러분 코에 들어가겠지. 아, 냄새. 아, 이 향기로운 꽃향기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뭐다? 확산. 알겠죠? 이러한 것들이 뭐다? 물리 변화다. 그럼 물리 변화는 겉모습은 바뀌지만 물질의 고유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고? 유지가 된다고. 이건 왜 물질 고유의 성질은 유지가 되는 걸까라는 건데. 그건 바로 이 물리 변화의 어떤 특성이냐면,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냐? 분자의 배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거.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나는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네, 맞아요. 분자라는 게 뭔데? 분자. 분자가 뭔데요? 물질의 뭐를 결정하는? 성질을 결정하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잖아요. 최소. 분자잖아요. 그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최소 단위. 그걸 분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입자들이 붙어 있었어.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 고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뭐 에너지를 받게 되면 약간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멀어지고, 또더 자극받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우리는 잘 보이겠지. 근데 이게 멀어지면 잘안 보이겠지. 얼음, 물, 수증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에 뭐가 바뀌니까? 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입자 자체는 변했나요? 입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는? 고유의 성질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물리 변화라고. 따라서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다? 물리 변화 뭐가 바뀐다?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바뀐다. 알겠죠?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물리 변화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으니 그건 뭐야?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자, 그러면 화학 변화는 무엇이냐?
물리 변화는 물리적으로 변했습니까? 뭐 어찌 보면 맞는 얘기긴 해요. 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화학 아, 변화는 처음 그러면 물질과는 다 아예 다른 거? 그치. 자, 이 화학 변화의 특징은 뭐냐?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오징이에서 개구리로 온 거야? 그건 둘다 똑같은 생명체잖아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화학 변화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지.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으로서. 자, 특징이 뭐냐? 물질 고유의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 변화를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연소. 찐? 연소가 뭐지? 그치, 태우는 거. 나무를 불에 태웠어. 나무를 산소와 반응시켜가지고 지금 끓였어. 뭐가 남아? 재. 그리고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연소 반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패. 부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썩는 거? 그치, 썩는 거다, 썩는 거.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 음식물에 음식물이 부패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맛있죠? 짱 맛있죠? 존맛, 정말 존맛탱 막 이럽니까? 아, 먹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런 부패를 이용한 게딱 하나 있긴 있어. 여러분, 장이죠, 장. 된장간장 이런 건뭘 이용해서? 곰팡이. 그치, 누룩곰팡이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지. 이러한 부패. 그다음에 이러한 부패를 좀 이제 잘 이용해 먹는 게뭐 그런 게 있고, 혹은 이제 뭐 치즈나 이런 거 있죠. 요구르트나 치즈. 이것도 뭐야? 우유를 어떻게 익혀가지고 잘 발을 익혀가지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부패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우유가 덩어리졌어. 덩어리진 걸 이렇게 딱딱 굳혀. 뭐가 되는 거예요? 치즈가 되죠. 뭐 버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산화반응이라거나. 산화반응은 뭐냐면 산소랑 결합을 하는 반응인데, 뭐 철이 녹이 슬었다. 빨간색 철이 되잖아. 이걸 다시 어떻게 해? 환원을 시키죠. 이걸 이제 다시 철을 제련을 하죠, 제련. 산화철을 다시 순수한 철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라던가, 부패라던가, 산화나 환원 등, 뭐, 이런 반응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하나는 뭐 변성작용인데, 단백질 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백질 변성.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이런 거야. 우리가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지. 이걸 다시 모으면 물 만들 수 있죠. 근데, 계란을 삶았다라고 한다면 이 삶은 계란 다시 원래 병아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안 될까? 이거잖아요, 이미. 그치, 익어버렸어. 이걸 변성이라고 하는 거야. 단백질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다? 이러한 것들이 뭐다? 화학 변화다. 그러면
화학변은 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느냐? 그건 바로 뭐가 바뀌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예시로 요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물을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 이렇게 쫙 줘가지고 분해를 시켜요. 물을 전기분해 시키는데,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물을 전기하면 뭐랑 뭐가 나오죠? 수소랑 산소? 그렇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네? 거냐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자,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물 분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약간 곰돌이 푸, 대가리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러한 물 분자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빨간색이 수소거든요. 예. 수소가 어떻게 되느냐? 수소끼리 이렇게 붙어. 예. 수소끼리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끼리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어때? 원래 분자가 모양이 바뀌었지.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자, 물은 어떤 특성이 있죠? 물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얘 불이랑 친한가요? 아니요. 어떻게? 소화를 시키지? 예. 불 꺼버리잖아. 예. 근데 수소는? 불 만나면 어떻게 돼? 아니, 좋아 죽죠. 펑, 폭발하죠. 불 만나면 폭발하잖아. 산소는? 잘 터지잖아요. 응?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 어떻게 될까, 산소? 이산화탄소. 그치. 이거는 뭐라 그래? 조연성 기체라고 해요. 조연성. 조연성이 뭐야? 조연. 조연. 도와준다고. 도와준다고. 연소를 도와주죠. 조연성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일으켜버리지. 그러니까 원래 이러한 분자였지만 전혀 다른 성질이 되었고. 또 우리가 맨날 찍어먹는 소금 있죠, 소금. 짠맛 내는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진 결과인데, 나트륨은 되게 반응성이 커요. 이거 공기 중에 놔두면 물이나 산소와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막 발생시킵니다. 이게 나트륨의 하는 일이고요. 염소기체는 여러분이 너무 과량을 마시게 되면 독가스라 죽어. 근데 소금은 아무리 찍어 먹어도 죽진 않죠. 단지 몸에 수분을 빼앗길 뿐이지, 오줌 많이 쌀 뿐이죠. 그렇듯이 전혀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버리잖아.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건 바로 뭐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뀐다? 원자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화학 변화에서도 이 화학 반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화학 변화의 첫 번째 과정. 이거는, 자, 첫 번째는 뭐냐. 화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합이 뭐냐? 화합이 뭐냐면,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 두 물질이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AB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되는 걸 우리는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화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화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의 물질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화합이라고 한다. 화합.
세 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화학.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생각, 예시들을 이제 몇 가지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물을 전기분해했죠. 그럼 물을 합성을 하는 거야. 뭐가 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뭘 만들 수 있다? 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거 이 과정은 여기서 우리가 봤으니까. 자,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철 그리고 산소 산화돼가지고 뭘 만드냐면 산화철이라는 걸 만들어요. 책에는 이제 강철소물 연소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철소물 연소를 시킨다. 이걸 이제 강철. 강철솜 연소를 시키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강철솜이라고 하는 거는 철을 얇게 만들어 솜뭉치처럼 만들어 본 거야. 연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철 원자가 이렇게 있어. 철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산소 분자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철 하나에 산소 원자 하나가 여기 딱 붙어. 철 원자에 산소 하나 딱 붙어. 이런 식으로 이제 들러붙어요.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입자가 붙으면서 전혀 다른 성질을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얘네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산화철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빛과 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빛과 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화학 물질이 합쳐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분해라는 게 있어. 분해. 쪼개는 거죠. 나눠줍니다. 이번에는 CD라는 물질이 있다면 이거를 뭘로? C와 D라는 두 가지의 물질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반응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물을 이제 분해를 할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어떤 게 있을까? 탄산칼슘을 이거를 열분해를 시켜요. 열분해.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산화칼슘이라는 거랑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런 반응이 있게 돼요. 탄산칼슘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화학식을 써본다면 탄산칼슘은 CaCO3 이렇게 돼 있어요. 칼슘 이온 하나랑 탄산 이온 하나가 있고 탄산 이온 하나는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탄산칼슘이 분해가 되면서 산화칼슘 CaO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여기서 이제 빠지니까 CO2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질이 두 개의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탄산칼슘은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잘 녹지 않습니다. 산화칼슘은. 그나마 잘 녹는 편이에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그 기체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이러한 반응이 있겠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치환이라는 게 있어. 치환. 치환. 치환은 뭐야? 자리 바꾸는 거지.
자리를 바꾼 겁니다. A와 B가 잘 놀고 있는데 거기 C가 놀러 와. 어떻게 하냐면 B를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혹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A와 B가 잘 놀고 있고 C와 D가 잘 놀고 있어. 근데 커플끼리 놀러 갔는데, 커플 데이트하러 갔어. 그랬는데 이제 서로 눈이 맞은 거지. 불륜아, 불륜. 불륜은 아니고 서로 눈이 맞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A와 D가 짝짝꿍이 맞고 C와 B가 짝짝꿍이 맞게 된 겁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리 바꾸기. 치환이 뭐라고요? 자리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염산이 있어요. 염산 색깔을 써줘야죠. 자, 염산 여기에 뭘 넣어주느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줘.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염, 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수소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본다면, 자, 염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마그네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그네슘이 누구 자리? 수소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서 마그네슘이 수소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길잃은 수소는 이제 어디로 가? 도망가는 거지. 슬픔을 안고 떠나갑니다. 내 남친을 뺏겼거든. 되게 마음껏 떠나가는 거지. 이런 게 뭐다? 치와. A와 B가 있었는데 C가 놀러와서 누구 자리? B 자리 뺏어버린 거지. 그리고 B는 떠나가.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질산음과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눈이 맞는 거야. 질산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과 그 다음에 염화 은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질산은 어떻게 되느냐, AgNO3예요 자, 염화나트륨은 NaCl이에요.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Ag랑 Cl이 눈이 맞고 NO3와 Na가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NaNO3 그 다음에 AgCl이라고 하는 이런 앙금을 또 생성을 해버려요. 안금생성반응.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화학변화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화학변화의 중요한 점은 뭐야? 물질이 어떻게 된다? 성질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아까 물리변화는 고유의 성질은 유지가 되었지만 화학변화는 어떻다? 물질 고유의 성질이 변화하게 되므로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전 물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뭐다? 화학변화의 특성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라는 걸 한번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아, 이거는 양초예요, 양초. 양초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불을 붙였어요. 불을 뽁 하고 붙였습니다. 불꽃이 활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겠느냐?
어떤 현상이에요? 자, 불꽃 가까이에 있으면, 불꽃 가까이에 있으면 양초가 어떻게 돼? 녹죠? 액체가 되잖아. 양초 불 가까이 보면 액체 상태로 녹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초가 융해가 되지, 융해. 고체에서 뭘로? 액체로. 열에 의해 융해가 일어나죠. 그치? 이거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이거는 무슨 변화야? 양초가 융해되는 거. 그치?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 양초가 이제 어떻게 돼? 타고 흐르잖아. 옆을 타고 흐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붙죠. 그치? 여기도 이렇게 딱 흘러서 어떻게 돼? 굳어버리죠. 여기는 어떻게 돼? 양초가 어떻게 됩니까? 응고가 되죠. 그치? 네. 양초가 응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지. 양초 자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것도 뭐야? 물리 변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일어나? 여기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나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여기는 지금 뭐가 일어났어? 양초가 뭐하고 있습니까? 불을 내면서 연소가 되고 있지, 연소.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소 반응이 일어나니까 뭐가? 양초와 산소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뭐야? 무슨 변화입니까? 얘는 화학 변화가 되는 거지. 하나의 물질 내에서도 물리 변화, 화학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과정이 있더라. 또 우리가 하나 본다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볼 때 좀 이제 예시로 될 수 있는 게 황가루와 철가루를 섞어. 황가루와 철가루를 섞어요. 어떤 그릇에다가 이렇게 철가루를 뿌려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황가루를 딱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자석을 대.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갖다 대면 철가루만 붙겠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 염산을 떨어뜨렸어. 염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게 황과 철의 뭐일 때? 혼합물일 때.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가열을 시켜. 황가루와 철가루 혼합을 만든 걸 가열시키잖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황화철이라고 하는 FeS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FeS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석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또한 여기다 염산을 넣게 되면 아까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잖아. 이번에는 황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H2S 이러한 황화수소 전혀 다른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는 이거였지만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그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힘듭니까? 아직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뭐 힘드시죠? 뭐 했어요?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